퍼스트도 챔피언도 쏘가. 와, 전혀 생각도 못한.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 오. 자. 이거 좀 더 안 돼? 양님.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또 왔어요. 아, 여기 어딘지 알아요? 비야, 보이십니까? 와, 지금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 만나 뵙고, 그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거의 쪽집게 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한번 보면 바로, 문제점 바로 파악하시고, 수정해 주셨는데, 모셔보시죠! 모시겠습니다! 예, 예. 진지 세계 챔피언님을 모셨습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저번에 그 영상 나오고 화제가 좀 되셨는데 어땠습니까? 영상 저도 많이 봤고 또 연락도 많이 받고 또 체육관에 또 운동하러 온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겨서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예. 강경호 선수까지 왔는데 한번 예. 멋있어. 강경호 선수 아십니까? 아유, 강경호 잘 알죠. 오늘 한번 또 복싱 한번 지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아, 너무 영광이죠 저는. 한번 보시면서 지도 바로 가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 일단 그러면은 셋업복싱 가볍게 하는 거 일단 보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받으니까. 아, 예. 긴장됐다. 앞에 한 개 있다 생각하면서 뒤로 쭉. 셋업복싱 할 때도 항상 운동하면서 들어요. 앞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세도복싱에 높으면서 탈 수도 있지만 앞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자 이거는 잠깐 두 명 세도복싱 하는 걸 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 너무 잘 돼서 제일 중요한 거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딱 하나 손을 내고 셋업복싱을 할 때 페이크 동작이 거의 하나도 없어. 둘 다 복싱은 상대방 주먹을 모를 때 맞고 데미지 있고 케어가 되고 다운 되고 하는데 속이는 동작 페이크 동작이 거의 없이 셋업복싱을 해. 다리를 숙일 수도 있고 시선을 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숙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속이는 동작이 하나도 없어. 오늘은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페이크 동작 손을 10개 냈을 때 챔피언들도 10개 다 못 때려. 마이비게도 5대 때려. 다섯 대 중에 정타는 두세 대 다 때릴 수가 없다고. 다 세게 때릴 수도 없고 그만큼 상대를 속이거나 페이크 동작을 통해서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지. 이거는 하수나 고수나 다 상관이 없어. 다 쏘가. 퍼스트도 챔피언들도 쏘가. 그래서 그 속이는 것마다 다르겠지 레벨이. 예. 상대방이 동요하지 않고 속지 않으면서 혼자서 페이크 주거나 그러면 바본 거야. 왜? 자기 체력 쏘면 되겠지. 진짜로 타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난 두 가지라고 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순발력 스피드가 좋아서 상대방이 알면서도 빨리 때리는 공격 또 하나 상대방을 속이는 거지 페이크 친 동작을 한번 해가지고 자기가 상대방한테 타격을 더 많이 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배워보자.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페이크 줄 때 어떻게 속여? 저는 재즈 일단 위아래를 추면서 축가 막가 축가 막가 미끼를 밑당을 하면서 저런 셀을 약간 아웃보슨 셀을 강선수는? 저도 이제 스텝이랑 같이 가볍게 진짜 주먹을 안 날리고 가볍게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대치할 때 상대 어디 봐? 저는 약간 턱을 봐. 턱을 봐? 예. 어디 봐? 명치 봐? 예. 거 봐 사람마다 상대방을 볼 때 다 달라. 맞아요. 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고 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명치 보는 사람이 있고 다리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건데 나 같은 경우도 현역 때 상대방이 딱 눈이 올라가잖아. 이 선수가 날 어디 보는지 그거 먼저 캐치해. 상대가 어디를 보는지. 아예 상대 먼저 캐치해. 그렇지. 네, 다 봐. 그러면 나는 다리도 봤다가 얼굴도 봤다가 배도 봤다가 눈도 봤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상대는 나한테 기본적으로 뭐 눈을 주시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을 속여야 돼. 그렇지. 상대방을 읽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야. 상대방을 캐치하는 거야. 사람마다 신체 조건, 밸런스, 뭐, 여러 가지 뭐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그 선수를 파악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대치할 때, 이 선수가 나 어디 보지? 전체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데가 있어. 그거를 캐치하는 거야. 페이크도 그 상대에 맞춰서 페이크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수가 할 때 나 봐. 눈을 본다 했잖아. 네. 나는 눈을 페이크 줄 거야.
어떤 식으로 주냐. 아, 내 눈을 보잖아. 그럼 내가 배를 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배로, 배에 극 때린다는 거를 네, 인식을. 인식을 해봤던 거야, 상대방을. 어. 나는 주먹을 꼭 내가 얼굴을 보고 얼굴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눈을 보고 뱉어주잖아.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 눈을 보기 때문에 내가 우에 보면은 얼굴 고격하고 배를 보면 배를 본다는 자기도 무식적으로 의식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상대를 속이는 거야, 페이크로. 아. 눈이요. 전혀 생각도 못한. 그거는 하수구, 고수구 다 속아. 그래서 최대한으로 디펜스 방어할 때 그거를 속이지 않으려고 짧게 동작을 하고 빨리 캐치하는 게 그 선수가 레벨이 되는 거지. 아, 맞습니다. 바꿔봐봐. 현 선수는 가슴을 보고 뭐 하체 쪽을 본다 그래. 네. 그러면은 다리를 속이는 거야. 상체를 속이는 거든지. 상체를 본다 그러면 상체를 본다. 상체를 죽여봐.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면 어때? 상대방이 동요하면 되게 좋겠지만 동요 안 해도 상관없어. 네. 이유는 뭐냐면은 타이밍을 뺄 수가 있어. 네.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아. 내가 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여기서는 주먹이 안다. 그치, 그치. 서로 안다. 근데 네. 내가 리듬감을 타면서 그만큼 갔어. 만약에 여기서 어때? 가까워져. 그럼 뭐 훅 들었어요. 근데 순간적인 타이밍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싸울 때 안 나잖아. 근데 앞뒤로 쑥쑥 움직인단 말이야. 예. 상대 사람 이걸 봐. 내가 이거 간다가 어 여기서 때 이 선수가 신발력이 좋아서 나 카운터 칠 수도 있겠지. 근데 마치 쉽지 않아. 왜? 여기서 싸우다가 쑥쑥쑥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앞에 동작이 갔을 때 이 선수는 처음에는 내가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써 반응이 없단 말이야. 그냥 대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쑥쑥 거리 조절을 하는 거야. 혼자서 쑥쑥 하다가 쑥당. 자, 엄청 가까워졌어. 순간적으로 뭐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어요. 그치, 순간적으로 가까워져. 네. 그래서 운전 얘기했듯이 자리 잡고 있다가 회로 줍니다. 이때 상대방이 회로 줬는데 내가 엄칫했어. 네. 오, 나 효과적인 거야. 일단은 훅 뗄 수도 있어. 타이밍 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 뭐냐? 타이밍을 뺏는 거야. 얘가 정했을 때 엄칫하면은 손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 상대방은 아. 내가 더 빨라. 아. 그래서 엄칫해서 주는 동작이 또 하나 있고 반대로 리듬 타다가 회로 줬는데 동요를 안 하면은 네. 어때? 이 선수는 어떤 생각인 것 같아? 어? 괜찮네? 네. 아, 그냥 혼자서 그냥. 근데 이때 타이밍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적인 타이밍에 상대방은 동요 하든 안 하든 엄직하게 돼 있어. 선택지가 없네. 그렇지. 선택지가 없어. 아.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 스피드는 타고나잖아. 경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 조건이 타고난 거야. 그치? 근데 스피드는 타고나지만 순발력을 만들 수가 있어. 아.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순발력이 스피드 잡을 수가 있어. 타이슨이 스피드가 아. 좋은 것 같아?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 순발력. 아니, 스피드? 순발력. 타이슨 같은 경우는. 타이슨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아니라 순발력이 좋은 거야. 순발력. 효도로도 그런 스타일. 그렇지. 네. 어. 뭐, 팔 기면 유리하지. 응. 키 크면 유리하지. 네. 그럼 키 크고 팔 긴 사람 다 이겨야 되잖아. 그래도. 근데 왜 작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냐면은 붙었을 때는 어때? 작은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붙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붙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붙어서 누구나 때릴 수 있어. 네. 근데 그 들어가기 과정이 되게 힘든 거거든. 그렇죠. 아. 근데 인파이팅 연습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접근전을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속내 때리는 연습만 붙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어떤 생기냐면은 붙기 전에 맞아. 커팅이 다가오고 계속 붙기 전에 커팅을 당하거나 그러면 붙어 때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들어가서 붙을 수 있는 자기가 스텝이라든지 거리 조정 연습이 된 상태에서는 어때? 그만큼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상대방하고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 링이 올라가면 내가 이 상대방에 맞춰서 싸우냐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싸우냐 두 가지야. 근데 그 두 가지로 또 나눠줘. 뭐냐면은 네가 게임을 주도해야지 아. 자기가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 네. 상대방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상대방한테 네. 따라다니고 페이크 당하고 막 밀리거나 그러면은 자기는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게임을 주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전에 얘기했듯이 상대방에 맞춰서 아, 얘가 인파이팅이야. 어, 나는 인파이팅 아웃풋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펀치가 너무 세. 근데 얘보다 내가 더 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웃파이팅. 그렇지. 내가 인파이팅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얘한테 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아웃풋이 할 수도 있어 나도. 근데 내 스타일대로 고집해서 얘도 인파이팅하고 나도 인파이팅이 이기는 샵이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메이더가 아웃풋이라고 줄 알고 있지? 네. 아웃풋이 아니었어. 기시고 막 효소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메이더가 아웃풋으로 바뀌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상대방한테 아웃포싱으로 안 맞고 뗄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굳이 몸 안 걸어도 돼.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웃긴 거. 매끄링 할 때 어땠어? 인파이팅. 인파이팅 했지? 왜 인파이팅 한 거 같아? 인파이팅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정답이야. 그만큼 타격 상품 센스, 상대방 있는 능력이 메이드가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안원수도 마찬가지고 이상수도 마찬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그 라운드 시간의 변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크 준동작 오늘 하기로 했잖아. 한번 해보자. 실전이야. 그거야? 하나. 지금 배를 치는데 어우 야 디타킹이 너무 달라. 오 이게